자,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지. 자, 제목이란 말은 어떻게? 포괄적이어야 된다 했어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글이라 했어. 근데, 자, 이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 Example이라는 어떻게? 접속사가 나와 있지?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위에 글이 답이라는 거지. 맞죠? 그럼 위에 문장만 읽어보면 돼. 자, 봅시다. Give children's option. 애들에게 뭔가 선택권을 주라 그랬죠. 그리고 allow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 그들이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How much they would like to eat. 얼마나 많이 먹고 싶냐? 아니면 whether they wanna eat or not. 그들이 먹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무엇을 먹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애들에게 뭘 줘라? Give 선택권을 줘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냐? 뭐 마지막 문장 보니까 when thought properly. 자,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웠을 때 teach violent self-confidence and then self-control. 자, 뭐가 된다고요? 자, 자기 통제력과 자기의 자신감을 어떻게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감을 확보하고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teach children's food independence. independence가 답이지. 답 찾기는 쉬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야? 중간고사 문제를 보고 우리가 풀기 때문에 sentence by sentence 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allow이다 동그라미. allow는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 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llow와 같은 말은 자, force, want, caus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expect 이런 문장들 잡아 놓으셔야 되겠지? 두 번째, how much they would like to eat? 자, 얼마나 많이 먹고 싶느냐? 그런데 on의 뭐야? 전치사야. on의 전치사니까 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 문장이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간접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자, 주어 동사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치되면 안 되죠. 그다음에 Whether도 마찬가지고. Whether도 간접운문이야. 주어동사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되지? 야, 그런데 우리가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로 바꿀 수 있는데 if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왜? if는 명사로 쓸 때도 항상 타동사의 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지.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if는 안 돼. 잘 봐놓고요.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자, 그들이 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what은 간접운문이야.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알겠죠? 간접운문.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개가 잡힌 문장이었어. on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잡혀 있는데 자 how절, whether절, what절이 잡혀 있는 문장이다.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Include them in as a decision-making process of what are you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저녁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아, 아니다. 예를 들어서, include the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에, 음식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들을 포함시켜라. What are you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저녁을 만드는 데서 뭐, 어떤 것을 만들까라는 의사결정에 애들의 생각도 포함시켜라라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include란 뭐가 나왔어? 명령문이 나왔죠. 자, 그들에게 또뭘 줘라? in the 자, 이런 과정을 참가하게 해줘라 이 말이겠죠. 여기 decision making 뭐야? 품사가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현재 분사야. 자, 그러면 ed하고 항상 관계를 찾아보고요. What you are thinking of? 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걸 이랬으니까 이건 of의 뭐야? 주어 동사.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 think of. 뭘 생각하고 있다? 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make에 뭐가 없어요?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겠지. 당신이 저녁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what은 뭐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of의 목적으로 나온 거야. 왜? what은 뭐다? 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문장은 여기다가 that을 써놓겠지. 알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that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Lisa, would you like to have a pasta and then meatball or chicken and then 자, baked potato? 자, 이런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지. 여기서 baked potato. 그죠? 포테이토가 어떻게 구워지는 거니까 in이라는 문장이지. 자. When discussing how much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 자, 저녁을 자. 저녁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어떻게 먹을 건가? 저녁을 얼마나 많이 먹을 건가를 의논하는 동안에도 serve them a reasonable amount. 자, 뭐야? 그들에게 적당량을 줘라 이거죠. If they claim they are still hungry. 만약 그들이 배가 고프다면 after they are through 저녁을 마친 후에도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봐라. To wait 5 to 10 minutes. 자, 10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릴 수 있는지를. And if they continue to feel hungry. 그리고 나서 계속 배가 고프면 then they could a second plate of food.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줘라. Second plate니까 두 번째 음식을 줘라. 라는 문장이죠. 문장이 길었어. 자, 첫 번째 문장 discussing 좋아. 이 문장. 자. 얼마나 많이 먹을 건가를 어떻게 의논할 때도 이 말이겠죠. 그겠죠? 자, 여기 discuss하고 discussing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겠지? 무슨 구문이냐? 왼절이 어디서부터? 자, 여기까지 잡혀 있는 문장에서 자, 주어하고 동사가 빠졌죠. 자, 누가 의논하는 거야? 당신이. 원래는 when you discuss겠죠. 당신이 의논할 때 이 문장이야. 됐어? 의논할 때라는 문장이니까 자, discuss. 근데 자, 의논하다라는 것은 항상 타동사야. 타동사니까 discussing이고요.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간접의문이 나왔죠? 자, discussing이 뭐로? 목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간접의문 또 주어동사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죠.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를 의논할 때도 자, during the dinner. 자, during은 품사보다 전치사라겠죠? serve them reasonable amount.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if they claim 자, 그들이 어떻게 요구한다면 자, 뭐라고? 배고프다고. After they are through. 자, 해석에 주의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through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 쭉 마친 후에도 알겠죠? 해석주의.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 ask them to wait 5 to 10 minutes. 자, 저 ask했다고 긁어놨죠? ask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 목적 격보로. 목적어 나왔죠? 뒤에 목적 격보로 to 부정사. 주의. 자, 그 다음에 if they continue to feel hunger. 자,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 자, 그러면 접속사 주의.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그런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배가 고프다면 그런 다음에는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of the food. 두 번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이죠. 자, these are fantastic behavior. 자, 이런 것이 자, 좋은 행동이다 이거죠. 뭐, that 이하의 좋은 행동이다. 자, 보니까 이 that 이하의 좋은 행동인데 이 that 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왼절이 들어가 있지. 왼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긁어놓고 보니까 부사절을 긁어보니까 이 대수는 뭐니? 자, 주어가 없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행동이다. 이라는 문장이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도 was로 바꿨으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알겠니? was은 안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 대시. When thought of properly. 자, 그들이 잘 배운다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thought야.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 being이 생략된 문장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자 전체 문장은 뭐예요? 애들이죠. 그들이 are thought 배운다면 원래 이 문장인데 자 주어 생략 자 being을 맞춰놓은 거죠. being 생략 thought 그대로 간 거지. 그들이 적절하게 배운다면 자 brilliant second confidence 하고 이런 second control을 가르치는 뭐 fantastic한 행동들이 이거다 이거죠. 이것들이 좋은 행동이다.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행동들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뭐가 나왔어? 자, 관계대명사 대시 나와 있고요. 분사 구문이 나와 있지. 자, 중간고사니까 하나하나 선생님이 강의를 해줄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